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8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복음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배현택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고 있는 부흥성회가 오늘 1부와 3부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보실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와 문화에 대한 강성민 목사님의 수요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특강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배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5월 8일 이후 등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반 교사훈련인 에스라 4기 신약편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에스라 4기 신약편은 9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일독학교나 성경방을 통해 통독반을 마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8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백영신 전도사님이나 조유미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청장년부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아펜젤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와 간단한 저녁이 제공되니 청장년부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러브액트팀에서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한가위 청춘극장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한가위 청춘극장은 오는 9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열리며 영화 관람과 식사, 그리고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드와 식사 준비를 위해서 인원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한가위 청춘극장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70세 이상의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로비에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박장우 전도사님이나 김주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기도에는 새 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금요기도에 오셔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찬이 1부 예배와 3부 예배 후에 다시 제공됩니다. 주일 예찬이 재개됨에 따라 1부와 3부 예배 후 체육관에서 식권을 판매해 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예배 후 약 2, 30분 정도 식권 판매 봉사를 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박유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일드 케어를 담당해 주실 유급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차일드 케어는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그리고 부흥회 등 교회 행사 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박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